오늘 시장과 또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그 글로벌 증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떤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글로벌 증시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에서 최근 지속적인 강세를 펼쳐가던 국채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인터뷰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는 3월에 확실히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용을 전했고요. 결국에는 최근 이슈가 되던 소비자 물가 수치가 전년비 8.5% 상승했던 부분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었던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월러 이사가 지금 물가 정점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예측치보다 낮은 수준을 발표한 근원 소비자 물가에 집중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던 국채금리의 숏 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하루였네요.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전일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기대되는 기술주라던가 아니면 경기 회복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이미 이러한 측면들을 선반영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금통위에서의 금리 조정이 있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또 옵션 만기에 대한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조정과 보합 사이에서 우리 증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양시장 장 초반은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전일 강했던 IT 그리고 바이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나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들은 개별적인 테마주들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전장 시장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으면서 반등을 시켜놓았던 오늘의 주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서 1.5%까지로 올린다는 발표를 한 직후부터는 시장이 우려하던 재료의 노출 효과로 장 초반의 낙폭을 소화하면서 반등을 그려나가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인플레이션 정점과 경기 둔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리오프닝 경기 회복 관련 주들이 상승을 준비하는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오늘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